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향 모드와 탱크 모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앞에 보이시는 블록이 바로 조향 모드와 탱크 모드입니다. 조향 모드는 화살표 방향으로 되어져 있는 블록이 조향 모드이고요. 탱크 모드는 마치 탱크를 조종하듯이 두 개의 바퀴를 파워 조절로 조종하는 것이 탱크 모드입니다. 네, 이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매우 큰 차이점을 보이는데요.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조향 모드든 탱크 모드든 로봇이 움직이게 하는 모터 조종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조향 모드에서 조건은 5개, 그리고 탱크 모드에서도 조건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블록은 조건은 똑같지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만 다른 것입니다. 조향 블록은 이 위쪽 화살표로 로봇의 방향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레바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에 있는 포트, 즉 C에 연결되어져 있는 모터가 파워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 포트는 여러분들이 뭐 A로 연결하셔도 되고 D로 연결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탱크 모드도 똑같습니다. 탱크 모드에서는 좀더 편하게 이 모터 파워가 왼쪽에 있는 포트가 왼쪽 모터, 오른쪽에 있는 포트가 오른쪽 모터, 이렇게 파워가 들어가게 됩니다. 조향 값을 0으로 했을 때는 탱크 모드가 양쪽에 있는 모터 파워가 똑같은 것과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보여드리면, 네. 조향 모드에서도 양쪽 바퀴가 똑같이 B와 C에 꽂혀 있는 모터가 같이 한 바퀴를 돌고, 탱크 모드에 있는 것도 똑같은 힘으로 한 바퀴를 도는 걸볼수 있습니다. 조향 값을 25로 했을 경우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살짝 꺾였죠. 그래서 탱크 모드에서도 오른쪽에 있는 파워가 살짝 약하게 해주시고 재생을 누르시게 되면 조향 값에서 움직였던 모습과 탱크 모드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똑같은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향 값을 마이너스, 즉 왼쪽으로 해주시면 탱크 모드에서 왼쪽에 있는 파워가 낮은 것과 똑같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영상에 보인 것처럼 이렇게 움직임이 똑같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향 값은 마이너스 100에서 100까지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 조향 값의 절반인 50으로 할 경우 화살표 방향에 있는 모터, 즉 양수일 때는 오른쪽, 음수일 때는 왼쪽 모터가 파워가 0일 때 움직임과 똑같습니다. 네, 지금처럼 조향 모드일 때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꺾여 있을 때는 오른쪽 모터의 힘이 0인 것과 똑같기 때문에 탱크 모드에서 파워가 0인 상태랑 같은 움직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향 값이 100일 경우 조향 값이 50이었을 때 탱크 모드에서 한쪽 바퀴가 0이었습니다. 조향 값이 100일 때는 탱크 모드에서 한쪽 바퀴의 파워만큼 역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파워가 50이면 오른쪽에 있는 파워는 마이너스 50이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처럼 이제 화살표가 오른쪽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모터는 역회전, 그리고 왼쪽에 있는 모터는 정회전으로 돌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탱크 모드에서도 똑같이 왼쪽에 있는 거 정방향, 오른쪽에 있는 거 역방향, 이렇게 돌게 됩니다. 이 조향 값을 마이너스 100으로 할 경우 탱크 모드에서는 왼쪽에 있는 것은 역방향, 오른쪽에 있는 건 정방향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제 조향 모드와 탱크 모드가 똑같이 움직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조향 값에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탱크 모드를 이용을 해서 이 조향 모드에 있는 조향 값이 어떻게 파워가 나눠지는지를 제가 한번 프로그램을 짜봤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함수로 짜져 있는데요. 우선 조향 값. 여기 앞에 보셨던 조향 값이 여기 앞에 있는 블록의 변수로 입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파워. 그리고 이 약한 값은 우리가 여기서 조향 값을 25로 했을 때이 탱크 모드에서 오른쪽 모터가 왼쪽 모터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파워를 내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이 약한 파워를 넣는 변수를 하나 따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세 개의 변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식을 제가 공식을 하나 이렇게 한번 짜봤는데요.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 나름대로의 계산법을 했을 때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실제 조향 모드 블록을 썼을 때랑 매우 유사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조향 모드와 탱크 블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